왼쪽을 지켜요. 왼쪽을 딱 지켰을 때 파트너의 위치는, 파트너의 위치는 약간 요 선에서 요 카드가 들어갑니다. 네, 약간 사범이. 안녕하세요. 예. 강태경 배드민턴 에스네 강태경 코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비 리턴하는 연습을 했고, 좌우로, 그 다음에 좌우로 커트하고 공격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의 팁, 제가 헌볼을 올려주고 김경환 코치가 시범을 보이면서 제가 그 임팩트 순간이나 공 맞는 위치, 뭐 자세 이런 거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 더 훈련할 때 필요한 그 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 좀 보고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동호인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도 함께 김경환 코치랑 같이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김경환 코치가 오늘 모습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동작에 대해서 많이 따라하셔서 좋은 오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레슨하러 가실까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배각에서 스매싱을, 이제 푸싱이나 스매싱을 때렸을 때 김경환 코치 위치가, 자세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라켓을 앞으로 빼고 오른발 나가면서 제가 그렇지, 그 부분에 주면 거기서 이제 언더로 위로 올리는 연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올리고 나서 제가 포핸드 쪽으로 줬을 때 오른발 나가면서 커트하는 동작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자세 낮추고, 그냥 오른발 나오면서 언더, 그 준비하고 한 번 더 투, 그렇죠. 오른발 투, 그렇죠. 오른발 투, 직선 커트, 그렇죠. 직선 커트 한번 주면 제가 바로 갈게요. 네. 세 번 주고 제가 한번 줄게요. 여기 한 번, 두 번, 그렇죠. 세 번, 또 직선 커트 들어오면서, 그렇죠. 직선 커트 할 때도 천천히 잡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빨리 잡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오른발 나오면서 올리고, 한 번 더 리턴, 한 번 더 리턴, 그 다음에 직선 커트, 그렇죠. 더 들어오면서 탁 커트 해주고, 한 번 더. 맞는 위치는 조금 더 앞에서, 손목 쓸 때 조금 더 앞에서, 그렇죠. 발 나오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나오면서 투, 그렇지. 지금 김경환 코치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동작을 할 때 여기서 맞을 때 지금 여기서 앞에서 맞는단 말이야.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 라켓 면이 이 상태에서 나갈 때 요때 힘을 줘야 돼. 이 라켓 힘을. 그리고 공 맞는 위치, 공이 오는 위치를 잘 보고, 공의 위치에 내가 몸하고 손하고 같이 따라가 주는 거지. 같이 따라가면서 치는 방향으로. 대각으로 왔을 때는 요쪽으로 뽑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요 코스로 들어가면 상대가 대각으로 때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코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 뒤에 나가서 때려줬어. 직선으로. 그럼 난 들어가면서 커트 해주는 거지. 왜냐면 좌우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빈 공간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붙이는 동작 할 때도 되게 중요한 커트하는 동작이 뭐냐면, 이렇게 기다려서 커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팔이 나가면서, 몸하고 같이 나가면서, 여기서 힘 안 들이고도 내가 몸이 쑥 들어가면 공이 안 뜨게 잘 붙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발 나가면서 붙여주고,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이렇게 나가면서 붙여주고, 그렇죠. 요거 동작 한 번 더 해볼게요. 세 번. 네. 한 번.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세를 좀 낮춰주고 팔을 최대한 앞으로 빼볼게요. 네. 그리고 라켓을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나오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커트, 그렇죠. 조금 더 사이드로 붙여볼게요. 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커트 들어오면서, 그렇죠. 조금 더 짧게 떨어뜨려 볼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커트, 그렇죠. 이번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도. 제가 지금 공이 대각으로 오는 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포핸드로, 포핸드로 오른발 나가면서 포핸드로 동작 리턴 해주고, 그 다음에 백핸드로 제가 줬을 때 커트하는 동작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나오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커트, 앞으로, 그렇지. 기다려서 잡지 말고 조금 더 뻗어서 앞에서. 수비도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앞에서 당겨서 잡아볼게요. 조금 뒤로 갔다가 나오면서, 오른발 나오면서 하나, 그렇죠. 둘, 셋, 그 다음에 커트, 앞으로, 그렇죠. 또 준비하고 하나, 둘, 셋, 앞에서 툭, 그렇지.
경환 코치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뭐냐면 공을 맞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요 앞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랑은 틀리단 말이야. 내 몸이 따라가서 앞에서, 따라가서 앞에서, 따라가서 앞에서. 그 다음에 대각으로 완전히 뽑았을 때는 내가 들어가면서 커트 이렇게. 얘 몸하고 라켓이 최대한 가까이 따라가지고 공이 왔을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마중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임팩트를 최대한 중심 앞에서 때려주면 좋아요. 옆에보다는 늦었을 때는 옆에 때릴 수 있지만 늦지 않은 볼이 왔을 때 내가 타이밍을 맞추고 수비도 공격적으로 내가 수비를 빨리 해주려면 저 사람이 때렸을 때 타이밍을 맞추면서 하나 둘에 나가서 빨리 뽑아줘야 상대가 때리고 나서 다음 동작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수비도 기다려서 수비를 하게 되면 상대가 때리고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상대가 딱 때렸을 때 타이밍 맞춰서 빵 쳐줘야지 공이 빨리 나가고 수비도 공격적으로 우리가 공격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자세 낮추고 오른발 나오면서 한번 해볼게요. 야, 앞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커트 들어오면서 그렇죠. 다시 하나, 조금 더 앞에서 그렇죠. 둘, 셋, 한 번 더 앞으로 그렇죠. 조금 더 하나, 둘, 셋, 앞에서 툭 그렇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앞에서 하나, 둘 그렇죠. 들어오면서 하나, 둘, 빨리.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백라운드까지 예를 들어서 뒤에서 대각으로 딱 때렸는데 김경환 코치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상대가 절로 접고서 때렸을 때 딱 이쪽 대각으로 이쪽으로 뽑아주면 상대는 또 때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 사람이 못 갔을 때는 앞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앞사람이 움직여서 뒤에 나와 때렸어. 때리면 직선 커트 딱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격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수비하면서 보여줬지만 오늘은 이 훈련의 팁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오늘은 저쪽으로 가서 제가 수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여기서 제가 공을 던져주면 여기서 리턴하는 거 리턴. 여기서 리턴 리턴. 저번 시간에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드라이브 하는 걸 보였으면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쳤어요. 이건 드라이브 낮고 빠르게 가는 거고 리턴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손목을 위로 이 라켓 면도 같이 위로 이렇게 가주면 공이 떠가죠. 근데 이제 이게 퍼 올리면 짧아져. 이게 몸을 그리고 이렇게 쓰면 짧아지기 때문에 내가 몸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스윙도 앞으로 향하게 여기도 스윙도 앞으로 향하게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커트 그 다음에 커트 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야 이렇게 리턴 두 번 리턴 두 번 그 다음에 오면 커트 또 커트.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죠. 자, 오른발 나오면서 리턴 또 리턴 커트 커트 또 자세 낮추고 리턴 리턴 커트 커트 그렇죠. 자세 낮추고 리턴 잘 나오면서 커트 들어오면서 그렇죠. 라켓 그립 잘 잡고 가볍게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오면서 커트.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한 번 더 가볼게요. 경환 코치 아주 좋습니다, 지금. 라켓을 최대한 앞으로 뺀 상태에서 자세를 좀 낮춰볼게요, 최대한. 그리고 발을 앞꿈치로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서. 하나, 둘, 커트. 들어오면서 커트. 그렇죠. 하나, 둘, 들어오면서 커트. 들어오면서 커트. 하나, 둘, 들어오면서 커트, 들어오면서 커트, 하나, 둘, 들어오면서 커트, 한 번 더, 하나, 둘, 자세 낮추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아, 힘들었어요, 이번에. 야, 오늘 저랑 경환 코치랑 이 훈련하는 팁에서 좀 한번 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경환 코치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 매번 유튜브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이걸 하면서 설명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느끼게 됩니다. 이거 동원 여러분들도 이 동작에 대해서 볼을 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립이 잘 잡혀 있는지 손목은 잘 나가고 있는지 라켓 헤드는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공 치러 발은 따라가는지
발이 안 가고는 배드민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스윙 나갈 때는 발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공의 높이에 따라서 나의 중심 자체도 상중하로 나눠서 중간 볼로 왔을 때는 공이 나의 중심에 요 라인에서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중간 볼 왔을 때는 그 중간 볼에 맞춰주고 우리가 공격할 때는 딱 세워주고 우리가 완전히 수비가 할 때는 자세를 완전히 낮춰주고 이게 잘 돼야 돼요. 상중하로. 그리고 공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공이 지금 어디서 진행되고 있고 공이 짧냐 길냐 길게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비 위치도 땡겨주냐 뒤로 가냐 붙어주냐 나가주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동호회 여러분도 훈련을 할 때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기본 이 손목 스냅 운동부터 스윙 연습부터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야, 수비 한 번, 또 수비 한 번, 나가면서 커트 한 번, 나가면서 커트 한 번. 이게 들어가야 돼.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가야지 여기서 동작하고 그냥 바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수비 한 번, 준비, 수비 한 번, 그 다음에 커트 한 번, 또 커트 한 번. 이런 식으로 빈 동작으로 공이 없어도 이런 풋워크를 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볼을 이제 만져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오늘 경환 코치 너무 고생하셨는데 오늘 좀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힘드네요. 예. 힘들죠. 이게 하면서 말도 해야 되고 많은 거를 전달을 해야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배드민턴 동호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다 보면 저희들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동호회 여러분께 좋은 콘텐츠로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신 김경환 코치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노원과 남양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팀 테크리스트도 잘 이끄고 있는 우리 김경환 코치도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